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네 스페셜 박나연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운명처럼 예기된 성공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박 수익을 부르는 텐베거 종목에도 인생을 바꿀 성공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씨앗을 발견하고 성공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텐텐베거의 아이콘 와우네 이상록 파트너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출연이시라고 네. 들었는데 소감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1년 만에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1년 동안 여러분들 계좌가 좋아지셨던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텐베거를 맛보지 못하고 아직까지 조금 항상 아쉬운 계좌에 대한 수익을 기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잡아가시고 그리고 수익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정보들 준비했으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방송 내용 충실히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상록 파트너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텐베거의 신화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최근 시장을 살펴보면 네. 이 미국 증시에 대한 국내 증시의 상관관계가 부쩍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사실 미국 증시가 오르면 네. 국내 증시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도 최근에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미국과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크게 늘었던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 중국과에 대한 수출 비중이 줄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것은 최근 시장이 강달러 시장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미국에 돈 보내시는 분들은 뭐 환율이 1,100원대, 뭐 1,050원대는 쉽게 보낼 수 있었던 과정이었지만 최근에 1,350원, 뭐 1,400원 육박하는 환율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환율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강달러가 지속될 때는 이제 이런 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투자할 때 환차손이라고 하는 환차에 의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국내 주식은 미국과에 대한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 환차손이 환차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국내 주식에 대한 흐름 자체가 미국과에 대한 상관관계가 높고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이 오르면서 수출주 위주에 대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 주식과에 대한 연관성이 높은 국내 주식들이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에 대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하실 때도 우선은 수출주라든지 또는 미국 주식과에 대한 상관관계가 높은 주식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지만 현재는 승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출주 위주에 대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주식과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 뜨거운 화제였죠. 네.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 이게 국내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할까요? 악재로 작용할까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얼마 전에 주식 분할을 네. 했습니다. 이 젠슨 황, 그분이 이제 대만계 미국인인데, 뭐 최근에 대만계 미국인 두 명이 상당히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죠. 리사수 그리고 이제 젠슨 황. 그만큼 이제 주식에도 큰 영향을 주고 글로벌 증시에 상당한 트렌드 리더가 되는 분들이신데요. 이 엔비디아가 이 주식 분할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주식 분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생소할 수 있고 네. 우리 특히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분석을 못하는 기사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주식 분할이라는 것은 국내에는 없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분할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액면 분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회사를 법인 회사를 차리든지 아니면 일반 개인 회사를 차리더라도 개인 회사는 뭐 우리가 주식이 없으니까 법인 회사를 차리게 되면 처음에 이제 자본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본금에 대한 부분에서 주식에 대한 부분을 나누게 되고 그 주식에 대한 부분을 나눴던 것을 이제 액면가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액면가에 곱하기 우리가 주식 수루를 하게 되면 이제 자본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액면 분할이라는 것은 이 액면가가 만약 5천 원인데 천 원으로 낮췄다. 그럼 5분의 1로 낮춰졌으니까 주식 수는 5배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 주식에는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 하면 이런 액면 분할이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이제 고점에 위치했을 때 또는 황제주들일 때 과거에 보면 아모레퍼시픽도 100만 원 넘게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내다 보니까 유통주식을 늘리기 위해서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액면 분할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빠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기억을 해보면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액면 분할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주가 크게 빠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잠깐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이제 키움증권 차트인데 이렇게 이제 액면 분할 79.93%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10분의 1 액면 분할 했다, 5분의 1 액면 분할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주식수가 5배로 늘어나고 난 다음에 주가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주가 꾸준하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까지도 나타났던 부분에 비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 주식 분할이라는 것은 액면가 자체가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전에 이제 스티브 잡스 일대기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가정집 보면 창고에서 갑작스럽게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같으면 가정집에서 저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자본금 자체가 없거든요. 뭐 자본금이 없더라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액면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미국은 액면 분할이 아니고 주식 분할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도 이제 스탁 스플릿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스플릿이 나누다라는 거니까 주식을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꼭지였기 때문에 주식 분할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난 다음 왜 그러면 젠슨 황이 이렇게 주식 분할을 선택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밀접하게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국내 주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발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시장의 반응도 궁금한데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또 다우지수에 편입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우리 나우유엠씨님은 주식 많이 산다면 네. 미디어 한번 사보시고 싶으세요? 지금은 사보고 싶습니다. 아, 지금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맞죠? 우리가 이 엔비디아가 사실 과거 2014년부터 따져 보면 네.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이 올랐다거든요. 그 정도로 상당한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고 두 번째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주식 분할과 액면 분할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과거에 보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달러짜리 애플 주식 하나가 이제 네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냥. 그래서 50달러짜리 네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지고 난 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면 오히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투자금들이 몰리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10분의 1 주식 분할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가 1000달러 이상 넘어갔다가 이제 100달러까지 내려왔으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이제 13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금이 좀 더 몰릴 수 있다는 얘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다우 증시와 나스닥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다우 증시는 코스피고 나스닥은 코스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제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크게 급등을 하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대표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 가중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주가에 대한 부분을 평균을 내서 업종별로 오르고 빠지는 것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우 증시가 올라가게 된다면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우 증시가 빠졌다는 것은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S&P 500 지수가 있으면 그 안에 이제 다우존스라는 지수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스닥은 옆에 이런 여집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우 증시와 S&P 500과에 대한 교집합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다우 증시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주가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을 함으로써 다우 증시에 편입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 다우증시에서 IT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다우증시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인텔입니다. 하지만 인텔보다 엔비디아가 훨씬 더 현재는 IT 업종에 대한 지표를 더욱더 다 반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다우증시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말씀하셨던 박나연 앵커의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그것도 네. 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보니까 엔비디아가 네. 이번에 여섯 번째 액면 분할이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뭐 주식이 그냥 사면 되죠. 뭐 여러분들 어차피 미국 직접적으로 그 개장하는 곳에 가서 사시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네. 우리가 사시는 거니까 시차만 보시고 거기에서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실 때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사항이 이거는 이제 좀 세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지금 방금 질문하신 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주식, 우리나라가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천징수가 다 됩니다. 농특세에 대한 부분을 매도할 때 떼게 되는데, 다만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250만 원에 대한 공제를 떼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미국 주식에 대한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모두 다 나에게 대한 시세 차익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도세 공제가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난 다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세금 20%를 떼고 난 다음에 나의 수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뭐 그렇게 크게 뭐 주식에 대해서도 투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해외 주식이 수익이 높게 나타날 수 있어도 세금에 대한 부분을 깜빡하고 생각 안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세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염두하시면서 투자하신다면 지금은 충분히 성장주에 대한 메리트는 긍정적이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세액공제를 알고 투자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앞서 잠깐 카카오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테슬라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액면 분할 이후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었잖아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분할 이후에 주가가 더 상승한다면 국내 수혜주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뭐 사실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도 그런 내용인데, 우리 이제 엔비디아라는 것은 결국 AI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GPU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GPU에 쓰이는 바로 HBM에 대한 부분 자체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결국 현재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 SK Hynix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SK Hynix에 대한 주가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본다고 보셔야 되고, 다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엔비디아향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한미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재평가를 좀 넣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삼성이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수율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좀 발생하였거든요. 네. 수율이라는 것은 불량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SK Hynix가 현재 수율이 약 80% 정도, 그러니까 불량률이 20%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불량률이 약 70%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 그렇다 보니까 납품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네. 국내 주식 안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수율을 잡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수율은 검사 장비라든지 또는 이제 테스트 장비를 통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관련된 검사 장비 또는 테스트 장비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율 개선 관련주들을 좀 더 눈여겨보신 전략,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현재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니까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도 같이 보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된 장비주들, 또 반도체 소재 관련 장비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대표님, 저희 방송 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운데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저희가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저를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 얼굴이 또 대문짝만하게 또 있을 테니까요. 그걸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과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와 종목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오늘은 이상록 파트너가 모든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거스를 수 없는 운명처럼 예기된 성공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박 수익을 부르는 텐베거 종목에도 인생을 바꿀 성공의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수익이라는 열매를 꽃피워줄 특별한 투자 전략, 와우넷 이상노 파트너가 소개합니다. 오늘은 모든 산업의 핵심, 반도체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많이들 기다리셨죠? 오늘 이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으로 가는 길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한 내용, 바로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도체를 투자를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이런 반도체가 뭔지 잘 모르겠다. 먹는 건가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 그에 따른 부분 자체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고 알기 쉽도록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하셔서 조금만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는 이야기 펼쳐질 겁니다. 조금만 집중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준비한 내용, 우리가 모든 산업의 핵심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도체 일단 시작하기 전에 별표 3개 해놓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뭘까? 우리가 흔히 부도체라고 있습니다. 부도체. 부도체라고 하면 부는 이제 안일부자거든요. 그러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걸 우리가 부도체. 그러니까 도체는 통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반도체는 반은 통하고 반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를 통하게 하고 뭔가를 안 통하게 하는 물질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거에도 이 반도체는 항상 중요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자기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집에 TV도 그렇고 또는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실 때도 그렇고 스마트폰을 하실 때도 그렇고 그런 냉장고를 쓸 때도 그렇고 모든 그런 전자기기 안에는 이런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연결하게 되면 전력이 들어가는 거고 전기를 빼게 되면 작동을 안 하죠. 자, 왜 그래서 반도체인지 아시겠다, 그죠? 그러면 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런 반도체가 급격하게 중요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현재 이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할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과 AI라는 것이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AI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면 항상 이제 사람이 그릇도 치워주고 주문도 받아주다가 어느 순간 이제 식당에 가보니까 뭐 이런 로봇이 와가지고 주문도 받고 또는 그릇도 치워주고 있어요. 시장이 바뀌었다, 그죠? 그런 이제 로봇을 작동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AI라고 합니다. 새로운 이런 무인화와 자동화가 확대되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빌딩 주차장, 오늘도 저도 여기 주차를 하면서 내려갔는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주차를 하게 돼 주차 티켓을 주면서 이것을 나중에 나갈 때 시간 적어가지고 카드 결제를 하고 사람이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요즘은 다 기계로 합니다. 거기도 이런 무인화 시스템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 자체가 AI 시장, 무인화와 자동화 시장이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런 AI 시장이 확장되면서 이 AI를 움직이게 만드는 두뇌에 대한 역할을 하는 칩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크게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이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이것을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바로 이 반도체라는 거예요. 얘는 두뇌에 해당하는 거고
반도체는 이 두뇌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을 먹어야 사람이 활동하는 것처럼 이런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GPU, AI 반도체들도 이런 메모리라는 밥을 먹어야지만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무인화와 자동화가 앞으로도 확장된다고 가정해서 본다면 앞으로도 이런 반도체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 모든 산업의 중심은 바로 이 반도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현재 이 시장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반도체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나요? 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반도체는 이런 복잡한 공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사실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이만큼 많은 공정들을 거쳐가지고 반도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공정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IDM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IDM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삼성전자. 그죠? 혼자서 뚝딱뚝딱 반도체를 혼자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인텔 같은 회사들이 혼자서 뚝딱뚝딱뚝딱뚝딱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회사들은 이제 멀티플레이어죠. 어떻게 보면 다방면에 뛰어나다 보니까 특출나게 뛰어난 회사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특출나게 존재하는 회사들을 우리가 분류로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자, 왼쪽에 보시면 팹리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팹리스라는 영어를 잘 보세요. 영어를 보시면 FAB, 팹이라는 거 뭐예요? 이제 우리가 시설이나 또는 공장을 뜻하는 단어다, 그죠? 근데 그 뒤에 나온 리스는 부정관사입니다. 자, 공장이 없는, 시설이 없는, 한마디로 설계만을 담당하는 회사를 우리가 팹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표님, 근데 위에 보니까 칩리스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칩리스는 뭘까요? 그러면 팹리스는 공장이 없는, 시설이 없는 회사, 칩리스는 반도체 칩이 없는 회사. 반도체 칩이 없으면 뭘 가지고 팝니까? 자, 이런 회사들은 지적재산권을 파는 회사들이에요. 자, 이런 지적재산권을 파는 회사들을 우리가 IP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IP 회사들이 미국으로 따지면 ARM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ARM이라고 하죠. 이런 회사나 국내로 따지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이 칩리스에 해당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IP, 지적재산권만 파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이제 도화지. 그림 그리기 전에 도화지 파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렇게 도화지 파는 업체들을 우리가 칩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ARM 같은 회사들은 엄청 고급진 도화지를 파는 회사고 우리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쓰는 도화지를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팹리스라는 것은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케치를 하게 되는 회사들이죠. 그림을 이제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회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이든지 밑그림, 우리가 스케치가 잘 돼야지만 나중에 색칠하기가 쉬워져요. 그죠? 자, 어릴 때 우리가 미술 시간에 가면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 먼저 연필로 그림을 잘 그려놔야지만 위에 색칠을 하기가 쉬워지죠. 그만큼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전 스케치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팹리스 기업이라고 하는데 팹리스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림을 잘 그리는 회사가 있고 못 그리는 회사가 있겠다. 그죠? 그럼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장 잘 그리는 회사가 현재는 엔비디아라는 회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엔비디아만큼 잘 그리는데 아직까지 엔비디아에 못 미친 회사들이 AMD 같은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자, 스케치하고 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색칠을 하고 그리고 설계된 것들을 그대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업체들을 우리가 파운드리 회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파운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전 공정, 이런 반도체에 대한 공정, 만들어내는 공정이 바로 여기에
파운드와 똑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내게, 생산을 해내게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파운드리에서 또 유명한 회사가 있죠. 이제 TSMC 또는 삼성전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반도체를 다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조금 규격에 맞게끔 잘라내고 또는 좀 더 포장하고 목적성에 맞게끔 이쁘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후공정 업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자, 전공공정 업체들이 기술 장벽이 높을까? 또는 후공정 업체들이 기술 장벽이 높을까? 자, 당연히 전공정 업체들이 기술 장벽이 높겠죠. 왜? 후공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계를 하는 업체들이 아니고 나중에 규격에 맞게끔 잘라내거나 또는 포장하는 기업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사실 테스트를 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기술 장벽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림을 스케치해서 똑같이 설계했던 것을 잘 생산, 그대로 생산해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은 상당히 높아야지만 그림을 똑같이 색칠해낼 수 있겠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TSMC라는 회사가 대단히 유명한 거고, 삼성전자가 이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현재까지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적인 예로 현재 TSMC 같은 경우에는 대기 물량만 아직까지 1년 이상에 대한 대기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TSMC 의뢰를 해서 지금 우리 설계했는 거 그대로 도면대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해도 물건은 1년 뒤에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TSMC에 대한 가동률도 지금 현재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삼성전자도 주가가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금 파운드리를 어떻게 해낼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삼성전자가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파운드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이 좋으신 분들은 한 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왜 여기 이 디자인 하우스는 얘기 안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 디자인 하우스라는 기업들도 존재를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왜 이 디자인 하우스라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이 회사들이 하는 역할은 뭘까?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만약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도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장판을 까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화장실 타일을 붙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실 타일을 붙이거나 또는 목공을 하시거나 많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 분들을 모두 다 한쪽에 모아서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테리어를 경영하는 경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디자인 하우스는 이런 공정별로 나와 있는 회사들을 모아서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가교 역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들을 우리가 이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물량도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한 설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현재 이 디자인 하우스도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우리가 앞서 봤던 이 전공정과 후공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파운드리라는 것은 전공정만을 뜻하는 거고 후공정은 이제 오사트라고 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 공정 안에서 약 뒤에 나오는 2대 공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 공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도체는 이런 공정들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배선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앞에까지를 파운드리라고 하고 요 뒤에를 이제 후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공정에서도 우리가 야구를 하게 되면 3번, 4번, 5번 타자를 클린업 트리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반도체 공정에서도 3번, 4번, 5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3번, 4번, 5번이 바로 이 포토 공정, 식각 공정, 그리고 방막 공정인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중요합니다. 포토 공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얇은 펜으로 회로도를 직접 그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밑그림 그렸잖아요. 스케치했던 거. 그러니까 그 스케치했던 거를 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얇게 막 같은 도면 안에서 그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도면 안에를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얇게 많은 회로도를 입힐수록 성능은 좋아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펜을 더욱더 얇게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얇게 만들어내서 극자외선으로 만들어내는 기업들을 우리가 EUV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식각이라는 건 뭐예요? 깎아낸다는 거죠. 그림을 그렸으니까 털어내는 겁니다. 그죠? 깨끗하게 이제 슬리밍을 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방막이라는 것은 증착 또는 방막, 이제 쌓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었으니까 그 회로도 위에 이렇게 한 겹, 한 겹, 한 겹, 한 겹 쌓는 겁니다. 자, 쌓는다. 적층한다는 거네. 그럼 이 공정은 어디가 중요할까? 이게 나중에 나오는 HBM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바로 이 방막 공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별표 3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선은 전기를 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뒤에 이제 테스트나 패키징.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테스트 검사 장비들. 자,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는 또 중요하겠다. 그죠? 왜?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또 테스트 공정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보면 뜨는 업체들, 그러면 대표님 포토 공정 관련 기업들 사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사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포토 공정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ASML이라는 기업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현재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외를 하고,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현재 기술력이 높은 쪽은 어딜까?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바로 이 방막이라든지 또는 식각이라든지 또는 테스트 공정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재 주식을 조금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어떤 공정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현재는 신고가를 가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미리 좀 더 공부를 했다면 그만큼 큰 수익을 함께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공정별로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는 기업들, 사과 잘린 거, 그리고 애플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인텔, 퀄컴 아시죠? 스냅드래곤. 우리가 엑시노스에 대한 또 경쟁 업체, 또는 뭐 엔비디아도 이런 팹리스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운드리 회사들 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 국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HBM이라고 합니다. 자, HBM 뭘까? 우리가 이제 이 HBM은 어떻게 보면 기술력의 총집합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은 도면 안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좀 더 기술을 집약할 수 있을까, 좀 더 고성능을 내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어요. 그렇게 연구를 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땅은 정해져 있죠. 이걸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땅에서 많은 부지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건폐율이라고 하죠. 건폐율이 있는데 대신에 위로 건폐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적률을 올려야 됩니다. 위로 올려야 되겠죠. 위로. 계속적으로 위로 쌓이는 거예요. 위로. 자, 위로 이제 이런 반도체 칩들을 옛날에 이 한 장만을 썼다면 이제는 두 장을 쓰고 세 장을 쓰고 네 장을 쓰고 다섯 장을 쓰고 이게 12장까지 쓰게 된 상황이 왔어요. 자, 한 장을 쓸 때보다 12장을 쓸 때 성능은 어떻게 됐어요?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표님 왜 이 HBM이 필요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AI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고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HBM을 쓰기 때문에 이 HBM 중요하다 했잖아요. 자, 근데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왜 굳이 HBM을 써야 될까? 왜 이렇게 고성능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HBM이라는 것은 이 H라는 것이 H는 하이입니다. 하이. 그리고 B는 이제 밴드죠. 그래서 하이 밴드는 뭐예요? 이제 넓은 대역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메모리는 이런 이제 간선 도로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차가 막힐 때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4차선, 5차선 도로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HBM8이면 뭐예요? 이걸 이제 8차선 도로가 되는 거고, 10이면 12차선 도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더욱더 차들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 강의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것이 HBM 또는 반도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쌀. 먹거리, 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왜 그러면 이런 빵이나 쌀, 이게 중요하냐? CPU와 GPU한테 쌀과 빵을 빠르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빠르게. 자, 그런데 도로가 한 개면 길이 막히겠죠. 빨리 밥을 못 챙겨준단 말이에요. 그럼 밥 못 먹으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도로가 넓어지니까 빨리 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또 궁금한 게 또 발생합니다. 대표님, CPU는 뭐고 또 GPU는 뭡니까? 자, 오늘 궁금한 게 참 많다, 그죠? 자, 요 두 개의 차이를 좀 그림을 좀 보실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CPU는 하나의 그냥 칩이 한 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칩입니다. 자, CPU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Q가 180짜리 유능한 비서 한 명을 우리 집에 채용을 하는 겁니다. 좋겠다, 그죠? 일을 시켜야겠죠? 야, 네 오늘 우리 집 빨래해. IQ 180인데 빨래하기는 좀 그런다, 그죠? 그래도 시킵니다. 자, 빨래 다 했으면 청소도 해. 자,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 좀 사와라. 그 장도 좀 보고 와. 밤에 맛있는 거 먹게. 뭐 이렇게 또는 세탁소 가서 정량 좀 찾아온나. 시켰어요. 그러면 IQ 180짜리 비서가 네 알겠습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편의점 가서 먹을 거 사오고 장 보고 세탁소 가고 자 순차적으로 일을 합니다. IQ 180이라도 어때요? 답답하죠?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그죠? 대신에 우리는 누구 거만 챙겨주면 돼요. 얘 거만 챙겨주면 됩니다. 대신에 야 너희 네 오늘 우리가 이만한 빵 한 개 줄게. 특식이다. 네 혼자 이거 다 먹어라. 옛날에 8기가 쓰다가 요즘 16기가 이렇게 막 올리잖아요. 이 메모리를 얘한테 다 주는 겁니다. 네 혼자 다 써라. 네 혼자 다 먹어라. 자, 그런데 GPU는 뭐냐면 IQ가 110짜리를 100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건 어떻게 돼요? 야, 1번 나와. 1번. 1번 비서 네 빨래해. 2번 비서 청소하고 3번 비서 편의점 갔다 오고 4번 비서 장보기 하고 5번 비서 세탁소 갔다 와. 자, 이게 빠르겠어요? 이게 빠르겠어요? 당연히 이게 빠르죠. 그죠? 이게 빠르죠. 일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일을 다 처리를 시키는 겁니다. 100명한테. 대신에 CPU는 한 명에게 모든 일을 순차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기계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몰라요.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CPU 구조를 직렬식 구조라고 하고 우리가 GPU를 병렬식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하니까 당연히 일은 한 명이 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겠죠? 그러면 빨리 뭔가를 챙겨줘야 되잖아.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HBM이 필요한 겁니다. 자, 하나의 빵을 나눠 먹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빵을 여러 개를 쌓아가지고 여러 개를 한 번만에 배달시켜주는 거예요. 야, 8단, 12단 이렇게 해서 한 번만에 8개씩, 10개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나와 있는 거다. 그러면 AI라는 것은 우리가 처리를 할 때 사람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하나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그 다음에 대한 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까?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도 아, 오늘 집에 가서 뭐 하지? 여러분들 지금 TV를 보면서도 이게 끝나면 뭐 볼까? 이상과 왜 이야기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TV를 보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AI도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AI한테 맞는 것은 GPU일까? CPU일까? 자, 여기에서 AI는 GPU가 훨씬 더 잘 적합하다는 겁니다. GPU가 잘 적합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GPU를 만든 회사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그렇다 보니 이 GPU가 필요로 하는 빵과 쌀을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는 HBM이 현재는 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HBM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공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가 쓰는 방법이 있고 삼성전자와 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SK 하이닉스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 자, 그림이 조금 선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로써 좀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TCNCF 방식. 자, 여기 나오는 이 TC 연결되는 기업이 뭘까 이제? 한미 반도체 또 연결된다. 그죠? 하이본더, TC 본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방법은 필름을 한 장을 깝니다. 필름을 한 장 깔고 난 다음에 칩을 한 장을 깔고 위에 필름을 얇은 필름을 한 장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 또다시 칩을 한 장 얹어요. 그리고 열을 한번 가합니다. 그럼 이 열에 중간에 들어갔던 필름이 사르르르르 치즈 아시죠? 치즈를 빵과 빵 사이에 치즈를 넣고 난 다음에 전자레인지 돌리면 어떻게 돼요? 치즈가 싹 빵에 스며들면서 싹 녹죠. 그런 것처럼 칩과 칩이 딱 붙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어떤 굵기는 좁아지죠. 대신에 한 장을 붙일 때마다 계속 열을 가하는 겁니다. 열을 가하고 또다시 한 장 얹히고 열을 가하고 한 장 얹히고 열을 가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 번 열을 가하다 보니까 칩이 변형이 이루어져요. 살짝씩 칩이 구부러질 때도 있고 변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자기기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지니까 불량이 돼버립니다. 불량률이 높게 잡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은 불량률이 조금 높게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SK 하이닉스 방식은 요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칩을 한 장을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마이크로 솔더볼을 살짝씩 이렇게 얹힙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다시 칩을 깔아요.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마이크로 솔더볼을 또다시 얹히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또다시 칩을 깝니다. 그러면 이런 칩과 솔더볼 사이에 공간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공기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에폭시 밀봉제라는 걸로 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열을 빡 가합니다. 열을 한 번만 딱 가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앞서 봤던 방식보다 빨리 돼요. 조금 더 대신 두껍습니다. 하지만 불량률이 한 번만 열을 가하다 보니까 불량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수율이 80% 나옵니다. 10개 중에 8개는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개 중에 5개도 성공 못하거든요. 현재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MRMUF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율이 높기 때문이겠죠. 공급하는 단가가 훨씬 더 낮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방식에 대한 부분을 현재는 상당히 쓰고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삼성전자나 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도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수율이 낮다는 거기 때문에 그 수율을 낮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테스트 장비라든지 또는 검사 장비 업체들이 현재는 상당한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님 이걸로 다 하면 되죠. 아까 얘기했죠. 이 MMR, MUF 방식이 조금 더 두껍게 쌓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기술이 맞지만 현재에 대한 부분의 수율만을 본다면 이게 더 좋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기업들과 독점 계약이 현재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쉽게 다른 업체들이 바꿀 수 없다는 점이 현재 SK이닉스가 좋은 모습 보이는 것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럼 앞으로도 이런 HBM과 AI 시장은 성장을 할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2022년도 12월 달에 챗GPT라고 생겼어요. 챗GPT. 우리가 오래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1년 지나고 현재 이제 1년 6개월, 1년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엄청나게 폭발적인 방향을 일으키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 AI 시장은 엄청난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HBM도 사실 SK이닉스가 메모리 회사잖아요. 여기서 차지하는 매출이 약 5에서 1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24년도 목표가 20%. 2025년도에는 약 30% 이상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AI는 앞으로도 확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AI에 대한 무분별 확장 자체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인 부분, 제도 장치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 시장은 HBM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은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고 앞서 봤던 것처럼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추이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예전에 사실 엔비디아는 게임 좀 하는 저하고 비슷한 세대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비디아 하면 그래픽카드죠. 옛날에 좋은 게임 돌리려면 무조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써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엔비디아가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반도체에 들어가면서 주가와 실적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우리가 이제 그 1월 결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들 12월 결산이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부분을 연간 실적으로 본다면 엔비디아는 1월 결산이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가 1분기, 우리가 5월부터 7월까지가 2분기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아니죠. 이제 2월부터 이제 4월까지, 5월부터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1월이 이제 결산월이니까.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에 2024년도에도 상당한 실적적인 부분을 현재 기록을 했고 앞으로 이런 실적적인 것들을 이어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작년 대비해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충분히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향후 전망을 한번 같이 본다면 우선은 현재까지도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과연 큰 성과를 보일 수 있을까? 없을까? 아직까지는 성과를 못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성과를 저는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9월 전에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자 마찬가지로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성공을 가장 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엔비디아는 앞서 봤다시피 엄청난 실적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HBM인데 이 HBM이 SK이닉스에게만 받는 걸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또는 삼성전자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공급받고 싶어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율 개선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도 주가가 상당한 상승세를 좀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한 번 더 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공부할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단독 기사들인데 이런 단독 기사들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단독이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추가적인 기사가 안 나올 때는
그냥 자기 주장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반도체 관련된 기사들이다 정도까지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이런 반도체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 좌우 짚어봤으니까 오늘 했던 내용은 반드시 이 트렌드를 함께 가져가시면서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수익 함께 저하고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루 파트너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 오늘은 모든 산업의 핵심 반도체 섹터를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로 살펴보는 성공의 디테일, 텐텐베고의 꿈을 현실로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공 투자하는 그날까지 와우넷과 이상루 파트너가 함께하겠습니다.